여러분들, 발로한테 지금 가장 핫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? 그쵸, 그쵸! 아케인 2.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, 님들. 아니 지금 나오진 않았고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스근하게 봐볼까 합니다. 어 이거 뭔 노래야? 어, 프라임을 버려? 어, 존나 잘 쏘냐? 어, 생각보다 근데 총소리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. 제가 찾아왔거든요. 새롭게 떴다 그래가지고 이거 노업글 근데 외형이 생각보다 좀 만나진 않은 것 같아.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그러니까 아케인스럽긴 한데 징크스 느낌일 거면 막 화려하고 막 낙서 더 있고 어?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좀 기계 소리가 좀 크고 거기에서 뒤에 약간 용가리처럼 뜯음? 자는? 그런 게 좀 있다 그죠? 그리고 총이 좀 묵직하게 생겨가지고 좀 무거운 느낌도 나고 오, 요런 디테일은 뭐 자세히 보기 모션 디테일은 뭐 이런 건 새로운 쪽도 모션이니까 또 재미난 요소일 수 있겠다. 50을 잘 쏘냐?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. 솔직하게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저게 징크스의 그거라매 이게 어, 컨셉 어. 뭐 궁 터지고 막 박수치는 원숭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어느정도 잘 살려가지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레전드 스킨들 있잖아요? 요즘에는 저기 약간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을 때 막 위에 보면은 거기에서 막 까악 하면서 원숭이가 막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폭탄 날라오고 막 그런 느낌이었으면 진짜 와 레전드다 이랬을 텐데 그래 뭐 벤달 외형? 쏘쏘 킬사운드 쏘쏘 마무리 모션 어, 쏘쏘 요런 느낌이면 한정판에 끌리지가 않는단 말이야. 안 끌려. 징크스 스킨이라고 뭐 냈다고는 하는데 사야 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느낌이야. 그거라서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? 근데 만약에 요번에 아케인이 또 새로 나오잖아요. 거기에 이 벤달이 진짜 실제로 존재해. 얘 똑같이 생긴 게 그걸 막 징크스나 누가 쓰고 있어. 그럼 인정. 어. 아, 그럼 인정이라고.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. 와, 근데 건틀릿은 잘 만들었다, 진짜. 어, 건틀릿은 잘 만들었다. 오호! 어, 디테일 좀 있죠?
진짜 그 바위가 권투하는 그 모션을 진짜 실제로 잘 넣은 것 같아. 그죠? 우리가 재미있게 이번 스킨을 좀 보고 그러려면, 몰입이 되려면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, 아 이분이나, 소바는 한조다님,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야무져. 이분이 올렸는 게 야무지더라고. 이런 디테일들이 있대요. 이 총알이 마법 공학의 그런 힘으로 만들어졌대. 아, 근데 건틀릿은 진짜 표현 개잘 됐어. 아무리 봐도. 아, 캔 재밌겠다, 이번 거 나오는 거. 요런 디테일이? 진짜로? 아, 맞네! 이런 디테일이? 아, 이거 몰랐네요? 아, 여기 요렇게? 아, 이거? 요런 디테일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결국 여러분들 그 아시죠? 결국 나와서 써봐야 돼. 막상 써보면 또 존나 잘 맞고 한정판에다가. 언제 예전에 그랬었냐면 그 아케인 셰리프가 있었어요. 셰리프 아케인 셰리프가 처음 나오자마자 평이 개 안 좋았어. 모션도 좀 이상했고 이때 당시에 저런 모션이 좀 없었거든. 그 셰리프 생긴 것도 이상해. 근데 이러고 나서 한 1년 반 뒤에 프로신에서 이거 쓰는 놈이 있었거든요. 그러더니 아 아케인 셰리프 제발 다시 출시해달라, 이런 염원을 사람들이 보냈습니다. 아 그때 살걸. 내가 보기에는 요번 스킨도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정판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말이 돌고 돌기 때문에. 아, 물론 제대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또 한번 리뷰를 제대로 남기겠지만은 좀 디테일들이나 뭐 마무리 모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구매를 막 혹하게 하는 스킨은 아니다. 소소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럭저럭 그냥 징크스 굿즈 느낌. 근데 건틀릿은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디테일이 넘사야. 너무 끝내주기 잘 나와가지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긴 해. 근데 징크스 굿즈는 솔직히 좀 아쉽긴 했어. 그러니까 징크스가 다루는 게 대포를 다루지 벤다를 다루진 않는단 말이야. 낼 거면 난 개인적으로는 징크스 오딘. 솔직히 근데 징크스는 오딘이 아닌가. 벤달류가 많이 사람들이 쓴다고는 하지만 좀 컨셉풀하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. 이거 나오면 누가 안 사겠냐고. 이 한정판 스킨은 막 쓴다라기보다도 와 디테일 지린다, 와 퀄리티, 와 막 이러면 쓰는 거란 말이야. 오퍼레이터 and 와 씨발 이거 봐봐요. 아니 케이틀린 아웃루 이런 거 나와봐. 아니 이거 안 사겠냐고. 이렇게만 내줬어도 난 개인적으로 더 잘 팔렸을 것 같아. 하여튼 여러분들 아케인 2.0 나오면 조금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은 또 제대로 한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